여우. 냉장고. 냉장고. 어이구. 아유. 어떡하지? 이게 젊어서 잘해야 돼. 잘해야 돼요. 예. 진짜 터미네이터. 아,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네요. 아, 이리 잡아. 저쪽으로 타셔야 돼. 이쪽으로 타시면 돼. 이거 내리지 마세요. 자, 가서. 아드님이 그냥 깜짝 쇼 하는 데는 오랜만입니다. 올 때. 아, 안전벨 타셔야 돼. 응? 안전벨 타셔야 돼. 그 옆에 있잖아. 예, 예, 예. 몰랐어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모시러 오는지도 그냥 오는데 보니까 전화를 하네요. 엄마한테. 에이, 뭐 이제 뭐 두 분 사이야 뭐. 아유, 그럼요. 워낙 친하시니까. 있는데 천둥이 치네요. 이따 보세요. 아이고, 이리로 오셔요. 아, 들어보시네요. 들어보시면서 한번. 아침에 밥, 나물에다 밥을 요만큼을 주는 거라. 살짝. 쓰러진다. 쓰러지면 못 일난다. 여태 강이 들었어요, 거기서. 병원에서. 이거, 여기가 하얀 게. 아, 그래, 이건 뭡니까? 독소 아이가, 얘? 아니, 독소. 독소 아니었어. 그러면. 그냥 여기 하얀 게, 좁쌀 같은 게 쫙 퍼졌었어요, 여기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얼마나 아픈지. 이거 다 다 했네. 네, 두 번 다시 하기 싫더라고요. 사고 잘 반대게 뭐 온천이 되고 구경 잘하고 막 아유, 주름살 예. 이거 다 빼고 뭐 다 빼고 뭐 너무 아유 귀여우셔. 귀여울 수 있죠. 아유, 주름살 이거 다 빼고 뭐 다 빼고 뭐 너무 보강 잘하네. 사돈하고 싹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새 세월이 그런데 하고 있었더만 오늘 보니 또 얼굴 꾸준 깜짝 해갖고 나타났대. 그래서 내가 보고 아 장모한테는 참 잘한다. 그런 생각했지.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니? 아들이 저렇게 장모한테 잘하는 거 보면 어머니도 아 우리 사회들도 나한테 좀 난 그렇게 바라지는 않아. 힘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 좀 더 잘해줬으면 싶지만 그 마음과 뜻대로 되나지. 아, 인상. 저가 집 살림 잘 사니? 나 뭐 못 먹게 하느라고 그렇게 가서 다 두져가지고 지금 20kg 빼래요. 그럼 죽어버린다. 봐봐, 다들 저기 농민들 다 그렇게 말했는데 함수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조금 드셔도 될 정도는 돼요, 체중이. 아까 합류화 시키지 마라 좀. 장모님은 85kg, 우리 엄마는 69kg잖아. 69kg도 많다. 예전에는 59kg 나왔던 거, 10kg 못돼. 엄마도 10kg만 빼면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난 요새 바쁘다. 내 몸 단속하러 다닌다고. 뭐 올라가서. 아이고 말이야, 올라가 괜찮나? 응, 올라가. 아이고 심하다 뭐 됐다. 아까도 내가 안 올라가려고 했더니 뭐 안 올라가고 못 빼게요. 올라가. 말라고. 내가 보려고. 이거 한번 보면 대충 뭐 10kg를 앞서간다 하시는 그런. 내가 볼 때는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나는데 근데 해보니까 뭐 이걸 왜 풀어? 응? 왜 풀어? 이거 풀어야 될까 아이가? 아이고 대충 못 빼지 그냥. 오케이. 뭐야? 늘었다. 난 거짓말했잖아. 아 늘었다. 언니 언니 옷 벗고 다. 아니 여름 옷 그거 다 입고 봐야 이거 얼마나 된다고? 72kg다. 늘었다. 아니 2kg는 더 늘었다. 아니 나이 많은 사람 너무 갑자기 안 먹으면 쓰러진다고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갑자기 다이어트 하다가 병 얻으면 되나 안 되지. 조금만 해라. 흥그를 많이 하고. 흥그를 많이 하고? 밟으려고? 밟으려고? 밟지 마. 꼭 이어놔도 꼼꼼해진다. 됐다. 그냥 밟지 마라. 음식은 밟으면 되나. 아니 밟지 마. 그냥 넣어놔라고. 아니. 이것도 이리 해라 이거. 네 주워봐라. 아이고 참네. 참나. 엄마 말도 안 듣는 거. 원래 엄마 말도 안 듣는 거. 엄마. 원래.